그두 달간 그 뒤로 두 달간 제가 모든 엄청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화류계, 마약 사범, 그리고 뭐 폭행 당한 사람들, 뭐 성폭행 당했다는 사람들을 수십 명을 만났어요. 그럼 그게 이제 2018년 12월이니까 2019년 한 2월까지 그렇게 네, 그 사이 한 동안, 두 사이 두달 정도. 네, 두달 동안 자료를 제가 광고했던 애니까 이거를 좀 탄탄하게 기획을 해서 한 못맞게 해보자. 왜냐면은 12월에 인터넷 기사가 나갔는데 기자한테 전화 와서 이제 경찰들이 얘기했대. 기사 내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기자도 저한테 전화.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해가지고 아 기사들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있던 글도 갑자기 삭제가 되는 거예요. 뭐 수십만 조회수가 올라갔었는데 압력을 가한 거네.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타는 게 김상규가 거짓말을 하고 사라졌다. 김상규가 얘기하는 뭐 마약이나 뭐 성상납 이런 건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제가 거짓말쟁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아좀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보자 해서 다 만나러 직접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피해자들이 아 저도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댓글을 보면은 메시지를 보내서 다 만났어요, 직접. 그럼 이 사건의 가장 이제 중심에는 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중국 자본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가. 그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중국 자본 이름, 이게 가설이지만 중국 자본이, 그럼 중국인들도 이게 다 많이 출입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설은 아니고 실제 기사화도 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버닝썬이 이제 중국인들 자본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때도 2018년도 12월 24일에 중국인 대상으로 버닝썬에서 마약 파티가 있다.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이제 중국인들이 성상납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일을 벌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당시 제가 언론 제보했습니다. 언론 제보를 공중파에 했는데 공중파에 이제 유력한 이제 방송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클럽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그때 제가 직접 촬영을 하러 들어갔어요. 몰래. 이제 점점 이제 밝혀 나가는데 그 안에서도 중국인들이 마약 유통책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 마약 유통책이 저를 고소를 했던 거예요. 성추행을 제가 했다고. 이제 제가 마약 폭로를 하니까 그 후에 한달 뒤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성추행 고소인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한 명은 마약 사범, 한 명은 이제 그 화류계 템포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클럽이란 것은 뭐 일단 얼굴 마담을 한국인을 세우고 자본은 대부분 중국인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인도 자본이 있었어요. 자본 있고. 네, 승리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건 언론 공론화가 된 거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버닝썬 대표 이문호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또, 징역 1년 받았는데, 이제 이성현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린사무. 이 사람이 있는데, 거의 이 사람 자본이라고 해요. 루린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대만 쪽 재벌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돈으로 이뤄졌고. 근데 문제는 버닝썬 이제 그 영업사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이제 다 비트코인 원래 종사자들이고. 그러니까 버닝썬은 사실 돈 때문에 이뤄진 공간이더라고요.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거기서 수천만 원, 수억 원 하는 이제 테이블을 팝니다. 그냥 일반 테이블을, 나이트클럽처럼. 파는데 거기서 현금이나 혹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경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아편골처럼 이제 마약을 하고 한국 여성들을 이제 약물을 이제 투여를 해서 그 클럽의 MD라고 하는 옛날로 친 삐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여성들한테 이제 들어오면 공짜술을 이렇게 주는 거죠. 취한다 싶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환각제 기억 못한 환각제를 먹여가지고 물뽕입니다. 그게. 먹여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한국 부호들한테 성상납을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뭐 근처 호텔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와서 바로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구조였잖아. 그쪽 호텔이나 들어가 봤는데 뭐 중국 사람들로 꽉차 있더라고요. 약에 취해 있었던데 엄청난 사건이네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이거를 비유한 전 공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이제 그 옆에 다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에서, 강남의 중심에서. 네, 맞습니다. 강남의 중심에서.
그럼 결국은 경찰이 관련된 독직 사건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경찰들이 버닝썬 측에서 돈을 받은 경찰들도 밝혀졌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지만. 일부는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미성년자 출입 무마 사건도 있었었고, 뭐 클럽에 미성년자가 이제 출입을 했는데 경찰이 무마해준 사건이 있고. 그런 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자, 네, 많이 그렇게 돼 있다고. 비호를 서로가 이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거. 네, 그런 게돼 근데 전형적인 있다고. 경우가 그런 경우네요. 네, 그리고 거기가 역삼동이고 유흥가 쪽이랑 좀 가까워서 예전부터 그들 표현으로는 뭐 관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꾸준히 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이번에 김상조 씨는 확인을 하신 거네요. 그쵸, 막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근데 그런 독직 사건에서 네. 이제 피라미드는 잡혔는데 또 굵직굵직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쵸. 거의 사실 잡힌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의 피레미급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이제 윤총경 나왔죠. 그 청와대 경찰총장. 그분은 얼마나 관여가 됐습니까? 그 당시 언론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승리 카톡방이라는 게 터졌어요. 예. 승리랑 이제 정준영 연예인들 카톡방이 터졌고, 그 안에서도 이제 집단 성폭행 같은 것들이 이뤄졌던 정황이나, 그리고 이제 약물을 여성에게 투여했다 정황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의혹 때문에 연예인들이 이제 몇명 혐의들이 많이 인정이 되면서 체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아 경찰 총장한테 얘기했으니까 해결될 거야, 이런 클럽 문제들을 경찰 총장이 해결을 해준다고 해요. 그걸 들은 겁니까? 기사가 다 났습니다. 기사가. 네네, 기사가 당시에 작년에 무수히 나갔었습니다, 이거랑 2019년도에.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2019년 2월부터 한 4월 사이에 무수히 많이 나갔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론 공론화 됐던 실명들만 말씀드리는 거여가지고 법적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공론화가 돼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그 윤총경이더라고요. 그 경찰총장이. 나중에 보니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조국 씨 사건 할 때도 또 등장하고 하셨던 그분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예. 정도. 그게 다 이어져요, 사실. 그 버닝썬의 그 비트코인, 그리고 그 버닝썬에도 펀드라는 게 조직이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거의 뭐 맞습니다. 종합 세트네. 네, 버닝썬 버닝썬이 이제 그 펀드를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네. 펀드 조직을 위해서, 사모펀드 조직을 위해서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를 수출을 하려 했어요. 그 동남아 자본이 유입이 돼가지고 중국권이랑 거기에 들어온 게 마약과 비트코인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확실하진 않은데 선로는 저도 당시에 초반부터 들었어요. 저한테 이제 엔터 쪽에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쪽에 이제 버닝썬이 뭐 사모펀드를 조직했다, 1조 펀드를 조직을 했는데 동남아 자본이 많이 유입이 돼 있다, 그리고 거기 비트코인이나 마약 관련 일들이 있다, 그런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좀 껴있다, 삼합회가 버닝썬에 들락날락 거렸다는 것도, 2018년도 8월에 들락날락 했다는 것도 내부자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행 연습까지 했대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인사하고 어떻게 모시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근데 이걸 이들을, 이 조직을, 승리라는 사람을 보호한 게그 윤총경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클럽에서 사건들이 나면은 보호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근데 또 문제는 그 윤총경이 이제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가 있는 거죠, 승리 쪽에서. 당연히 그런 게뭐 보호를 하면 또 그런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승리와 윤총경을 소개해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펀드, 사모펀드 쪽. 인물이 네. 네, 금융권에 다리를 있는, 놓았구나. 네. 다리를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조국이랑 조범동 사모펀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